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어떤 뭐좀 주의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SK실더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다 보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교육들을 많이 듣죠. 근데 그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공자분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안에 보면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있고, 아무리 이제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대학교에서 실습 중심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또 실습 환경들을 접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는 교육 시간 내 모든 실습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노력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강사님한테 바로바로 요청해야 할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특히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특히 SK 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한 반에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저도 SK 실더스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것들은 거의 처음이었는데 뭐한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 저는 이제 익숙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습까지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게 화면이 이제 오프라인 화면들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또 듀얼 모니터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실습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들이 당연히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실습을 하면서 당연히 놓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이게 배우려고 온 건데 그 실습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가 놓쳤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말을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만약 이것을 중간에 이제 강사님들한테 나 실습 좀 늦었음 뭐 이게 좀 느립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이 혹시나 내가 진도를 늦추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이제 강사님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죠. 만약 이게 실습을 했는데 50명에 대해서 다 따라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맞춘 거거든요. 맞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학습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은 뭐 나중에 뭐한두 달이나 세달 뒤에도 못 따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왜 복습을 못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처음 이제 시작한 친구들한테 이제 진도를 맞추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요거는 이제 진도가 만약 너무나 이제 늦어질 것 같다. 뒤에 이제 준비한 것도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못 말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뒤쪽에서 이제 좀더더 빠른 속도로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이제 방법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사님들이 찾는 것이지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이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휴게 시간도 있고 이제 복습 시간도 주어지고 하겠지만은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것을 모든 실습들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강사도 힘들고 이제 학생들도 힘들고 특히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못 따라가게 되면 이제 뒤쪽에 더 이제 심해지면서 뭐 2주나 3주 뒤에 이것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가 굉장히 빠른 이제 포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교육 시간 내 모든 실습들을 할수 있도록 이제 강사님한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습을 하고 하면서 더 이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을 이제 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실습들이 안된 것들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실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강사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이해한 대로 그것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로 이제 갖춰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고스란히 8시간을 복습 시간에 쓰는 것들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이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 메모에다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대는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메모라고 한다면은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션 같은 데 정리를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정리를 일부러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습들을 마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요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며칠 정도 뒤에 보면은 기억이 다 없어져요. 특히 이제 실습이 완벽하게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면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이걸 이론적으로 막 계속적으로 이제 외우려고 한다거나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IT적인 그런 기술들은 사실 실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결과들을 봐야 돼요. 그 결과들을 보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론적인 부분들을 채워 나가더라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걸 이해를 다 하기에는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고, 실무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을 진단들을 하는 그런 결과들은 다 실습 중심인 것이지 이론적인 부분들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명령어 같은 거 정리를 하시면서 강사님이 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찾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멘션을 달아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은 더욱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을 좀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일요일 정도는 하루 정도는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뇌가 좀 쉬면서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일 동안은 이제 빡세게 이제 교육 과정을 듣는 동안에는 6일 동안은 빡세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쉬면서 뇌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라고 하는데, 그 토요일 정도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정리했던 것들은 일주일 단위죠. 그래서 보고서로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개인 메모로 작성했던 것들은 이제 블로그나 노션에다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아니면 다시 실습하면서 했던 그런 캡처 화면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것이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정말로 내가 DOC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HWP, 보통 DOC 파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워드 파일로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워드 파일로 내가 보고서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그 보고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강사님한테 좀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좀 찾으시면서, 양식들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에도 양식 같은 건다 구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처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조금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 복습한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 6개월? 긴건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프로젝트까지는 한 9개월 정도까지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정말 책두권 정도 수준이 나와요. 거기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거 보면은 책두권 정도.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책두권 정도는 자기가 작성을 했다,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지식들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았던 것들이 좀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도 보안을 처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보지는 않죠. 이제는 보는 단계는 넘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실무에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임들도 몰랐던 그런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까 메모에 정리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또 공유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에는 정말로 책으로 나왔죠. 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책쓸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요것을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책을 출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가 정성스럽게 한번 일주일 단위로는 해보시면은 이게 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뭐 10페이지 아니면 이제 뭐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속도가 나다가 하루에 정말로 50페이지 정도의 수준,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컨설턴트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정도 50페이지 뭐 100페이지 그 정도 작성하는 것들은 정말로 기본으로 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제 속도를 냈다기보다는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나요. 네, 속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라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론적인 같은 경우는 입문 도서들을 좀 선택을 해서 가볍게 좀 읽으세요. 출퇴근 시간에 이게 뭐학그 회사 그뭐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면은 그 지하철에 타는 시간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저녁 시간에 잠깐 자기 전에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틈틈이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문 도서책을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또 그걸 또 실습 중심의 두꺼운 책들을 읽으면은 너무 힘들죠. 버거워요. 그래서 입문 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책을 여러분들이 좀 보강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킷 분석하는 것들은 실습으로 배웠어. 근데 강사님이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나 그런 원리들을 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요런 책들 되게 좋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뭐1% 네트워크 원리 같은 경우나 이거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으로 배우는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림으로 배우는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클라우드까지 배우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돕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아직도 좀 구입을 해요. 왜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찍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입문 대상으로 학생들 강의할 때는 사실 이런 책들이 저한테도 강의할 때 많이 도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서점에서 좀 확인해 가지고요. 아무튼 여기 딱 책을 펼쳤을 때 한 30% 정도에서는 내가 이 정도는 알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골라가지고 가볍게 좀 읽으세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요것도 이제 속도가 붙다 보면은 뭐 하루에 한권 정도로 쉽게 좀 이렇게 읽어가고 또 이제 반복해서 읽는 그런 습관들이 좀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아마 큰 도움들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공부 같은 거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그 보안 쪽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커리큘럼 같은 경우 뭐 리눅스 입문, 뭐 리눅스 윈도우즈 입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생략이 돼요. 당연히 좀 알고 뒤에 이제 바로 어떤 솔루션 소개 같은 걸 네트워크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면 AWS 같은 거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오고 바로 또 개발 과정들이 이제 막 나오기도 해요. 개발 과정 그러한 그 구비 지원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 같은 거는 그 생략들이 많이 돼요. 물론 이제 요 안에서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주기는 주겠지만은 사실 요게 이제 한 과정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당연히 서버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실무 가보시면 특히 이제 AWS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면은 더욱더 그렇죠. 다 리눅스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리눅스 명령어들이 좀 생소하죠. 물론 윈도우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딱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윈도우즈도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PC로 사용하겠지만은 뭐 클릭클릭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령어들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 나중에 이제 모이킹이나 침해 대응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세요. 이게 저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뭔가 구축을 하고 이제 환경들이죠. 뭐 취약한 환경 같은 경우나 특정한 환경들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프라들 좀 이해하거나 이제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패킷 분석할 때 특히 네트워크 공부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겠지만은 이게 또더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하든 요 운영 체제하고 네트워크 공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틈틈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입문도서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앞에서 좀 정리를 하면은 꼭 실습, 꼭 교육 시간 내에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실습했던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꼭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육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뒤로 갈수록 이게 한번 놓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부량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복습할 시간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할때다또 잊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습관처럼 좀 만들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